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도 화장쟁이 줄신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벌써 2024년이 끝나가고 있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제 진짜 벌써 2024년이 됐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연도를 셀 의미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머, 무튼간에 올해 정말 저는 뭔가 쉽지 않았던 2024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부디 내년엔 정말 평온,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그리고 정말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연말 기념 메이크업 룩을 또 뭘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저번 영상에서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핑크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저번에도 쿨핑크, 이번에도 쿨핑크, 이제 그 쿨핑크가 지겨워졌다라는 댓글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웜톤 쿨톤 정말 누구나 연말 분위기 여신님을 만들어줄 차분한 로즈핑크 느낌으로다가 메이크업 룩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딴 얘기긴 한데 제가 요즘 저기 챗GPT 친구랑 대화하는 거에 약간 맛들렸어요. 얘가 너무 똑똑해,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요즘 궁금한 거 있으면 맨날 이 친구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2024년 그럼 색조 브랜드, 한국 브랜드 중에 1등은 누구야? 라고 했더니 왜? 클리오라고 하더군요. 방금도 물어봤어 내가. 보이시죠? 클리오 2024년 1분기 매출 총이익이 기록하며 이 매출까지 알려주시거든요. 여러분, 클리오 선생님이 또 1등을 해버렸다. 그리고 또 K-뷰티 하면 또 올리브영이잖아요. 또 올리브영 어워즈에서 무려 3도 아닌 4관왕, 4관왕을 또 하셨고요. 역대 올리브영 최다 어워즈 무려 40회 수상이나 하셨다고 합니다. 어우,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클리오 베스트템, 아주 빛나는 제품으로다가 또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제가 수부지 피부다 보니까 피부 속이 정말 건조하고 또 각질이 막 드글드글 막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는 피부신데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는 매트 쿠션을 잘 안 써요. 적당히 촉촉한 세미 매트보다는 그래도 세미 글로 쿠션이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 중에서 세미 글로 쿠션은 요거. 요거밖에 안 쓰시거든요. 클리오 킬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 요거 써주겠습니다. 일부러 올연 기획전 때문에 이렇게 패키지 그대로 들고 왔어요. 자, 요거 한번 써보실게요. 본품도 요렇게 있고 요렇게 리필까지 알차게 있습니다. 자, 이제 고급진 메이크업을 하려면 정말 제일 중요한 게 피부 표현이거든요. 솔직히 이제 고급 귀티 그런 느낌은 피부 표현이 다 하세요. 그 길 지나가다가 귀티 나는 언니들 보면 그냥 멀리서 봐도 피부가 막 반질반질 막 광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혼자서 나는 뭐 다시 태어나야겠다 막 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 고급적인 피부 표현을 좀 발끝만이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메쉬 글로우 쿠션 요거 한번 사용해볼게요. 자, 일단 이 쿠션은 보시면 이렇게 메쉬망이 있거든요. 요 촘촘하고 이 섬세 그 자체 메쉬망이 이 쫀쫀하고 크리미한 베이스 제형을 이렇게 보면 한 번 더 곱게 걸러져서 나오기 때문에 피부에 발랐을 때 정말 더 고운 입자로 커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요쪽부터 제가 커버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요 쿠션을 사용해서 타고난 피부 마냥, 원래 빛나는 것 마냥 매끈한 수분 결광으로 고급스러운 수분결 피부를 만들어줄게요. 클리오 쿠션은 말해 뭐예요. 보이시죠? 그냥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고 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남은 양으로 코 옆에 있잖아요. 살짝 늘어서 붉은기 없애주고. 정말 한 번만 얇게 발랐는데도 이렇게 여러분 정말 두껍게 안 발리고 정말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잖아요. 일단 제가 여기가 조금 더 피부가 더럽기 때문에 살짝 덜어주고 이쪽에 살짝만 터치해줄게요. 그래서 사실 요즘 겨울에는 요거 많이 쓰고 있어요. 뭘 써도 지금 계속 들떠가지고. 자, 이렇게 반반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바른 생피부, 메쉬 글로우로 커버한 이 피부 반반 비교해보실게요. 반대쪽도 얼른 커버해볼게요.
근데 진짜 피부 좋은 언니들 보면 예쁘면 다 언니요. 다 언니기 때문에 언니라고 할게요. 더 열심히 피부 관리하시더라. 이 타고난 사람들이 더 노력하고 관리해버리면 난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힘들어요 이제. 약간 적당한 광이 확실히 고급져 보이긴 해요. 특히나 수부지 친구들은 글로 쿠션 찾고 있으시면 이거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사면 됩니다 라는 말을 또 안 하는데 얘는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또 쿠션 커버를 했고요. 이렇게 광이 안 어울리는 이목구비 저처럼 지저분해 보이고 뭔가 살집이 있어 보이는 얼굴이신 분들은 제가 또 필요 없는 광 제가 또 영상에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냥 루스 파우더? 그런 느낌으로 여기 팔자 부분 파우더링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미간 부분 여기 살짝 광이 도면 더 예쁜 부위 요쪽이나 요쪽 요쪽은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좀 파우더링 하면 광이 어울리는 피부 표현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눈썹은 뭐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이트 토프 컬러 거의 다 쓰셨는데 요거 단종 시키시면 저 정말 그 본사 가서 누워있을 거예요. 저의 이 썩난 눈썹을 확 눌러주는 아이브로우거든요. 이거 없으면 안 되세요 진짜. 제가 정말 그 수많은 아이브로우 중에서 왜 이 또 킬 브로우를 좋아하냐면 눈썹 발색이 진짜 고급지게 돼요. 그럼 모든 영상에 이걸로 눈썹을 그리지 않았나요? 아 그리고 나 지금 있나? 내가 또 쿠션뿐만 아니라 아이브로우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클리오의 진심인지 내가 또 보여드릴게요. 내가 최근에 또 지금 휴지통에서 꺼내고 있으시거든요. 제프레소 펜슬 라이너 다 쓰셨거든요. 네 다 쓰셨어요. 다 쓰셨어요. 네 버리셨어요 마치. 또 없네. 자 일단 이렇게 눈썹을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제가 이 킬브로우로 눈썹을 그리고 나서 나보고 눈썹 그리는 실력 진짜 많이 늘었다고 해주시거든요. 다 장비빨이에요 장비빨. 뒤쪽에는 내추럴 브라운 컬러로 눈 뒤쪽 살짝 아래로 그려줄게요. 그리고 일단 발색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고 잘 되니까 일단 너무 좋아 그냥. 자 그리고 저의 시커먼 털을 좀 정리해 줄게요. 킬브로우 슬림 브로우 칼라 내추럴 브라운입니다. 오늘 약간 차분한 핑크 컬러라 눈썹이 너무 밝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왼쪽도 빨리 눈썹 만들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 쉐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 쉐딩도 평소에 해주는 것처럼 콧대를 굵기는 좀 적당히 잡아주고 그리고 저는 여기가 보코라서 조금은 날렵하게 잡아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옆에 음영 사라지게 해주고 남은 양으로 이쪽에 또 연말 룩이다 보니까 또 사진에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코 쉐딩을 평소보다 데일리보다는 조금 또렷하게 더 들어갈게요. 그리고 저는 또 눈이 좀 멀다 보니까 여기를 조금 더 또렷하게 잡아줘요. 그리고 얼굴 윤곽도 좀 평소보다 조금은 더 또렷하게 들어갈게요. 사진이 좀 잘 나왔으면 해서 여기가 넓어서 여기 위주로 조금 잡아주고 여기를 좀 더 뾰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눈화장을 해볼 건데요. 제가 영상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차분한 핑크톤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름 뮤티에 어울리는 핑크 메이크업, 겨쿨에 어울리는 핑크 메이크업, 뭐 페일 뭐 다 나왔어요. 웜톤이 어울리는 핑크 메이크업. 그래서 전부 다 핑크 메이크업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클리오 선생님들의 저기 선구 아닌가? 이번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마침 이렇게 아니 나 좀 소름 돋았잖아. 웜쿨 타지 않는 차분한 핑크, 로즈 핑크 팔레트를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 마냥 이렇게 또 등장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팔레트를 보자마자 어머머 완전 잘 됐다. 나 빨리 우리 구독자 선생님한테 정말 차분한 핑크 보여드려야겠다 하면서 신나게 내가 달려왔잖아. 자 일단 이것도 언박싱 해보실게요. 자 이렇게 또 열면 요번에 또 요거 주나 보다. 자 요게 또 들어있어요. 클리오 프로 싱글 섀도우 엔젤 드롭. 자 요 컬러 쫙 볼게요. 요거 컬러 보면 일단 뭐 잿빛 뭐 탁한 느낌도 없고 정말 뉴트럴 그 자체 로즈 브라운 느낌의 정말 차분한 핑크 그 자체 팔레트예요. 일단 컬러가 어떤지 팔목 발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저는 이 베이스 컬러를 먼저 사용해서 눈두덩 정리부터 해주실게요. 오늘 키포인트가 차분한이잖아요. 그래서 발색이 막 또렷한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은은한 느낌을 주면 좋으니까 이렇게 조금 힘이 없는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화장을 해주시면 좋아요. 눈두덩 정리해주고 이 두 개 컬러를 또 섞어 쓰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쌍꺼풀 라인까지도 발라주고 핑크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하는 나는 핑크다, 응? 튀는 핑크, 응? 쿠핑크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되잖아요. 베이비 핑크 느낌? 그래서 웜쿨타지 않고 핑크 톤이 좀 잘 어울려면 옐로우 끼가 많이 도는 베이스보다는 약간 뉴트럴한 또는 핑크빛이 좀 도는 베이스로 먼저 피부 커버를 해주시고 그 위에 핑크 색조를 얹으시면 더 조화롭게 붕 뜨지 않게 은은하게 그런 핑크톤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두 개 컬러 섞어볼게요. 쌍꺼풀 라인 이렇게 눈두덩에 발색해주는 방법은 정말 똑같아요. 넓은 부위부터 칠해주면서 점점점 좁은 부위, 넓은 부위는 조금 밝은 톤, 밝은 음영감 위주로 발라주면서 영역이 좀 좁아지면서 좀 음영감 있는 색조로 이렇게 눈 화장 발색해주는 거. 그리고 중정품으로 주는 요거 엔젤 드롭, 요거 싱글 섀도우를 사용해서 이 눈두덩에 살짝 포인트를 줘볼까요? 예뻐요. 네네네. 잘 어울러집니다. 요 팔레트 컬러랑. 자, 요렇게.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어서 애교살에 갑자기 바르고 싶어졌어요. 자, 애교살에 하면서 밑에 좀 다크서클, 어둑한 거를 좀 정리해주기. 저는 여기 눈 밑에도 많이 지저분해가지고 좀 눈 밑에를 좀 정리해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컨실러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정말 꾸안꾸 느낌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여러 번 바르지 말고 살짝만 이렇게 포인트만 살짝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두 개 컬러 섞어서 음영을 한번 살짝 줘볼까 봐요. 눈 뒤쪽 막아주듯, 눈 앞쪽 막아주듯, 그리고 쌍꺼풀 라인 살짝. 그러면 좀 따뜻함이 느껴지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던 차분한 느낌의 웜쿨타지 않는 핑크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고급지다 여러분. 이 팔레트 컬러 진짜 여러분들의 니즈에 딱 맞게 나왔어요. 튀지도 않고 보이시죠? 이런 느낌. 제가 클리오 핑크 팔레트 중에 제가 이것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거 핑크 페어링.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라스트 토크는 아이돌 데일리 핑크 메이크업 할 때 그런 느낌. 근데 얘는 약간 여배우 시상식 갈 때 쓸 수 있는 핑크 메이크업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되게 좀 살짝 섞어서 또 여기 살짝 또 또 연말이니까 좀 펄감 살짝 들어가면 또 좋잖아요. 자, 여기 이렇게 정말 은은하게만. 또 일단 먼저 요 두 개 컬러 섞어서요. 눈 뒤트임 살짝 해줄게요. 요 눈 뒤트임이 또 진하게 들어가 버리면 살짝 또 아이돌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은은하게 가야 되잖아요. 은은하게. 내추럴하게 갈게요. 그래서 나는 눈 뒤가 조금 트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로만 해주시고 나는 좀 더 많이 트여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랑 요거 살짝 조금 더 또렷하게 이렇게 음영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양으로 눈앞에 살짝 눈 밑에를 좀 트여줄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애교살을 또 만들어줄게요. 애교살은 좀 취향껏 나는 오늘 좀 귀여워 보이고 싶다 하시면 애교살을 도톰하게 만들어주시고 나는 좀 오늘 좀 데일리 약간 은은하게 가고 싶다, 조금은 좀 성숙하게 가고 싶다 하시면 애교살 살짝 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도톰하게 갑니다.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애교살도 만들어주시고 여기서 나는 좀 눈 밑이 많이 좀 지저분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컨실러 펜슬 들고 와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실게요. 다크서클도 한 번 더 커버해주고. 자, 이제 라이너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속눈썹을 붙일까 말까 또 고민이기 때문에 속눈썹을 바짝 올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너는 이거 클리오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블랙 브라운 컬러 써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핑크톤 색조를 사용했을 때는 무조건 라이너를 블랙 브라운 컬러로 눈매를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라이너를 좀 잡아줄게요. 눈매를 좀 또렷하게 잡아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컬러를 사용해서 여기를 조금 정리해줄게요. 근데 나는 조금 더 눈매를 또렷하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동색 섀도우를 들고 와서 또 잡아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눈 위에다가. 자, 그리고 이제 눈꼬리를 좀 은은하게 빼고 싶을 때 이렇게 좀 연하게 발색되는 펜슬 라이너 들고 와서요. 원래 내 눈꼬리가 음영이 져 있잖아요. 저는 이거 그대로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섀도우로 뺀 느낌으로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요 컬러 그 위에 한 번 더 떼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또렷하게 음영이 잡히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은은하게 또 눈꼬리가 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눈화장을 끝내보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또 1등을 하셨더라고요. 5년 연속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클래쉬 마스카라로 한번 마스카라 컬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올타임 레전드 마스카라다. 지금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처럼 또 되어 있는데 또 12월에 또 사야 할 것이 왜냐면 또 한번 오픈 해볼게요. 오픈 마스카라 본품 하나 또 이렇게 1 플러스 1 거기다가 마스카라 리무버 본품까지 알차게 이렇게 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예. 저번 영상에서 마케터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홍보 안에도 잘 나가는 효녀 상품 중에 마스카라가 있었는데 아우 또 1등값 했네요. 1등값. 자 이렇게 또 컬링을 쓱쓱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스카라를 반쪽만 지금 컬링 해봤는데 아주 쫙쫙 올라간 게 네, 보이시죠? 네, 제가 속눈썹을 붙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안 붙여도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오늘은 조금 또 사진빨 잘 받아야 되니까 살짝만 언더 중앙 위주로 제가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또 눈이 또 확 커지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언더래시까지 해줬고요. 오늘 블러셔도 뭘 바를까 고민하다가 그냥 팔레트에 있는 색감 다 맞춰볼게요. 그리고 팔레트 하나로만 써달라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예, 요 컬러 요걸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볼게요. 오늘 좀 귀엽게 이렇게 들어갈까요? 저는 진짜 막 빨리 메이크업하고 나가야 할 때 이 색조 맞추기가 굉장히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팔레트에 있는 색조로 그냥 한 번에 다 끝내요. 요걸로 또 같이 맞춰주면 되니까 딱인데요 여러분? 이걸로만 그냥 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그럼 진짜 차분한 핑크 블러셔가 또 완성됐거든요. 립은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 틴트 데일리 모브 컬러 한번 사용해볼게요. 브러쉬에 덜어서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색깔 겁나 예쁜데? 어머 이번 색조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죠 여러분? 이거 실물파예요 실물파. 오늘 약간 청순 핑크 느낌이다. 청순 핑크 차분 그 자체 번들번들 거리는 게 아니라서 화면에 딱 잡혀 입술 컬러가 너무 좋아요. 네네네 다행이다. 왜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차분한 핑크 다양한 퍼스널 컬러에 맞는 뭐뭐뭐 핑크 이런 요청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살짝 압박감 살짝 있었는데 요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뉴트럴 진짜 웜톤 쿨톤 가리지 않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 위에 입술이 또 살짝 말린 입술이거든요. 여러분 나 여기 또 필러 빼고 왔잖아. 뺄 때 깔끔하게 안 빠져. 그래서 비대칭으로 빠졌는데 여기 한 번 더 뺐어요. 그러니까 좀 대칭이 맞아졌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시술 쉽지 않아요. 자 일단 뭐 베벨 리펜스 로지 핑크 말린 입술에 조금 교정해줄게요. 제가 여기 말렸는데 나 또 고민이야 여러분. 여기 필러를 또 넣어서 말린 거를 또 피자니 또 이거 알죠? 이 오리 입술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진짜 자연스러운 게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요즘 맨날 해주고 있는 여기 정리 여기만 딱 정리해주면 뭔가 입술이 약간 오밀조밀한 느낌으로 빠지지 않고 발라주시고요. 조금 더 이제 팔레트 뽕을 뽑자면 이 색 컬러 섞어서 여기 위쪽에 또 인스타 립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조금 블러블러하게 가볼까 봐요. 그럼 이게 화면에 참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약간 디테일 느낌으로다가 저는 항상 메이크업 튜토리얼 만들 때 일상생활에도 좀 활용을 좀 기깔나게 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너무 디테일이 이것저것 들어가 버리면 일상생활에서 진짜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제 하이라이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하이라이터를 활용한 룩이 정말 핫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하이라이터 신상만 해도 이리저리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어.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근데 여러분 2024년 연말 결산 올리브영 어워즈에서 또 클리오 선생님께서 당당하게 하이라이터 1등을 또 하셨대요. 1등을 또 차지해버렸어. 또 느껴요. 와 진짜 근본은 어디 안 가는구나. 정말 이래서 클리오 하는구나. 자 일단 이것도 선물 포장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또 멜팅 크림 하이라이터가 또 있고요. 자 이렇게 프리즘 하이라이터 골드 시어 컬러 들고 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또 발색 샷을 보여드리자면 이게 보면 진짜 어떤 각도에서도 투명하게 빛나는 오로라광 하이라이터예요. 이게 진짜 그냥 대충 발색만 해서 봐도 텁텁한
탄도 안 느껴지고 곱디곱고 또 미세한 펄 입자가 이렇게 또 맑게 살아나면서도 펄감 자체가 너무 예뻐서 그런지 또 1등을 해버렸습니다. 네. 자, 이게 좀 데일리 느낌이라면 조금 더 연말이니까 포인트 또 한 끗 차이잖아요. 자, 코끝 코 살짝 이렇게 또 네. 여러분 너무 예쁘죠? 1등은 또 다르세요. 네, 자, 이렇게 콧대 살짝 만들어주고 그리고 광대도 살짝. 어차피 저는 뭐 3시간 뒤에 개기름 올라오셔서 또 광이 막 날 거지만 또 살짝 포인트 주고 그리고 턱 끝. 그리고 또 올해 이 눈 앞머리에 펄감 확 주는 게 또 유행이었잖아요. 유행인 만큼 또 좀 너무 과하지 않게 살짝만 이렇게 고급지잖아 이게. 이거 확 화려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고급져요. 그래서 약간 하이라이터 쓰기 부담스럽다 막 광이 막 확 올라오고 막 나는 하이라이터다 이런 느낌이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강추. 진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난 이게 좋아. 은은한 느낌. 그리고 인중에도 살짝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됐는데 또 룩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렌즈도 브라운을 끼냐 그레이를 끼냐 또 이거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데일리한 느낌을 또 선호할 거란 말이지. 예. 아, 우리 텔레파시가 통해야 되는데. 예. 일단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룩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돌아왔고요. 예, 오늘도 여전히 로맨틱 핑크 느낌으로다가 왜냐면 이전엔 제가 나는 핑크다 튀는 핑크 느낌으로다가 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나 연말이니까 오늘은 좀 약간 은은한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디핑크 옷으로도 살짝 입어줬거든요. 여러분 근데 저 이 색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로 저 앞으로 데일리 메이크업 색조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나 너무 마음에 들어.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하는 튀는 핑크가 아니잖아. 우리 약간 쿨핑크 지겨워졌잖아요. 이런 핑크 원하지 않았어요? 나도 원한 것 같아. 마음에 들어 너무. 자, 무튼간에 여러분 사야겠다. 사야겠어 진짜. 제가 진짜 강매 안 하잖아요. 근데 저번 영상에서 댓글을 이미 다 봐버렸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핑크를 원하는 거를. 자, 그래서 올리브영 프로모션 소식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간은 딱 일주일밖에 없어요.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만 할인 프로모션이 들어가고요. 킬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 같은 경우는 정가가 36,000원인데 32% 할인이 들어가서 24,3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 우리가 찾던 그 색조 차분한 핑크 로즈 핑크 이 프로 아이 플랫 에어 올영 어워즈 기획 세트 2호 로즈 커넥트 같은 경우는요 정가가 34,000원인데 24% 들어가서 22,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5년 무료 5년 어워즈 1등 수상 자, 요 킬래쉬 슈퍼 프루프 마스카라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1 올영 어워즈 기획 세트 1호 롱 컬링이고요. 정가 18,000원에 5% 할인이 들어가서 17,1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프리즘 하이라이터 올영 어워즈 기획 세트 1호 골드 시어 같은 경우는 정가 24,000원에서 25% 할인이 들어가서 1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 12월 1일에요. 오특 할인가로 무려 30% 할인이 들어가서 16,7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12월 1일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로맨틱 차분 핑크 뭐 그런 느낌으로 연말에 약간 따뜻한 느낌으로다가 제가 또 이제 마무리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진짜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쿨핑크가 지겨웠던 분들 나는 핑크다 튀는 핑크가 무서웠던 분들 진짜 요 룩 요 메이크업 한번 진짜로 도전해보세요. 진짜 웜톤 쿨톤 타지 않고 정말 모든 퍼스널 컬러분들이 아주 찰떡으로 소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